大家好, 我是宝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챌 때, 그럴 때 중국어를 어떻게 대화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내용부터 듣고 올게요. 第75课, 你把行李收拾完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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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分钟就行。除非早点出发，我才能放心。拜托，不要走来走去。说不定按时到达。 说不定按时到达。哎呀，我没带手机充电器。哎呀，我没带手机充电器。 네, 대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과 주제, 你把行李收拾完了吗? 너 짐을 다 쌌니? 라는 표현인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你把行李收拾完了吗? 했어요. 你, 너는, 把 하면은, 把는 보통 뒤에 있는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다 라고 해서 능동의 표현을 할때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你把, 너는, 行李 하면 무거운 우리 짐 있잖아요. 그런 거를 行李라고 하죠. 그래서 짐을 收拾 하면은 정리하다, 수습하다라는 건데 收拾完了 하면은 정리를 다 했다라고 해서 동사 뒤에 완이 나오면은 무언가를 다 하다라는 건데 완了 하면은 무언가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你把行李收拾完了吗? 하면은 너는 짐을 다 정리했니? 즉 짐을 다 쌌니? 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다 했다라고 할 때는 마 목적어 동사 완了라고 해서 동사 뒤에 완了를 붙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你把汉堡吃完了吗? 했어요. 你, 너는, 把 하면 무엇을? 汉堡 하면은 햄버거라는 뜻이에요. 예, 햄버거를 吃 하면은 먹다인데 吃完了 하면은 다 먹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你把汉堡吃完了吗? 하면은 너는 햄버거를 목적어를 吃完了 다 먹었니? 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이 메이 출완 했어요. 하이 메이 다음에 동사가 오면은 아직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하이 메이 출 하면은 아직 먹지 않았다인데 출완 하면은 네, 다 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이 메이 출완 하면은 아직 다못 먹었어. 아직 다 먹지 않았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 다음에 목적어 동사 와러 하면은 목적어를 다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는 짐을 다 쌌니라고 하니까는 2분钟就行 했어요. 2분钟 하면은 2분간이라고 해서 分钟 하면은 분이 아니라 분간이라고 해서 분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분钟 하면은 2분이면 쭉 바로 곧이라는 거죠. 行 하면은 된다라는 거로 2분钟就行 하면은 2분이면 돼. 즉 잠깐만 기다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除非早点出发我才能放心 했어요. 除非什么才什么 하면은 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접속구문이에요. 그래서 除非 早点出发 했는데 早点 하면은 일찍이라는 뜻이죠. 일찍 출发 하면 출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除非早点出发 하면은 일찍 출발해야만 나는 才 하면은 비로소 能放心 하면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能 하면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 예,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能할수 있다.
放心 하면은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라는 거죠. 그래서 除非早点出发我才能放心 하면은 일찍 출발해야만이 나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除非什么才什么 하면은 무엇무엇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还没开始吗 했어요. 회의 하면은 회의라는 뜻이죠. 회의가 还没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아직 뭐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还没 하지 않았다. 开始 하면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회의还没开始吗 하면은 회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除非他来才能开始 했어요. 除非 뭐뭐 해야만 타 하면 남자 그죠. 그가 来 하면 오다 라는 동사죠. 除非他来 그가 와야만 才 비로소 能开始 했어요. 能 하면 할 수 있다. 开始 하면 시작하다. 能开始 하면은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除非他来才能开始 하면은 그가 와야지만이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除非什么 才什么 하면은 무엇무엇을 해야만 비로소 뭐뭐하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拜托不要走来走去 했어요. 拜托 하면은 부탁하다 라는 거예요. 부탁하다 할 때 우리 拜托 라고 해서 부탁이야 라고 하는 거죠. 부탁이니 不要 하면은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뭐 하지 마라? 走来走去 하면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좀 왔다 갔다 하지 좀 마 라는 건데 不要走来走去 하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좀 마 라는 표현이에요. 走来走去처럼 동사 来 동사 去 하면은 어떠한 동작을 이리저리 하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혹은 좌우 뭐 앞뒤 해가지고 일정한 그 패턴의 동작을 반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동사 来 동사 去 이리저리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做来做去但没方法 했어요. 做来做去 하면은 做 하면은 하다 라는 건데 이리저리 하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다 할 때 做来做去 동사 来 동사 去 하는 거죠. 做来做去 이리저리 했는데 딴 하면은 근데 그러나 라는 표현이죠. 근데 没方法 하면은 방법이 없다 라는 거로 方法 하면은 방법이죠. 그래서 做来做去但没方法 하면은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방법이 없어 라고 하니까는 算了吧 했어요. 算了 하면은 됐다 그만해 라는 거로 算了吧 하면은 됐어요 그만해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来 동사 去 하면은 어떠한 이 동작을 일정한 패턴의 동작을 이리저리 하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说不定按时到达 했어요. 说不定 하면은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확신하기 어려울 때 단언하기 어려울 때 이제 说不定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按时 하면은 제시간 제시간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시간에 到达 하면은 도착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说不定按时到达 하면은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说不定 하면은 뭔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단언할 수 없을 때 주로 쓰는 표현으로 뭐뭐일지 모르겠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我们走错路了 했어요. 我们 우리는 走错 하면은 잘못 오다 라는 표현이죠.
동사 추어가 나오면 무언가를 잘못하다 라는 건데 저우 하면은 가다 저추얼루 하면은 길을 잘못 가다 즉 길을 잘못 왔네 라고 할 때는 저추얼루러 라고 해서 워맨 저추얼루러 하면은 우리 길을 잘못 들었었어 길을 잘못 왔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슈어부딩 니 슈어더 또이 했어요. 슈어부딩 하면은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죠. 뭐일지도 니 너가 슈어더 하면은 말한 게 라고 해서 동사 뒤에 떠가 오면은 동사의 정도가 어떠하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정도보 떠죠. 그래서 동사 슈어 말하는 게 떠 어떠하다고요? 또에 맞다 라는 거죠. 그래서 你说的对 하면은 너가 말한 게 맞다 라는 건데 说不定你说的对 하면은 너가 말한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说不定 하면은 뭔가 단언하고 확신하기 어려울 때 뭐뭐일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야 我没带手机 충전器 했어요. 아야 하면은 아이고 어머나 라고 해서 우리 깜짝 놀랐을 때 예, 놀랐을 때 예, 아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야 라고 해요. 그래서 아야 아이고 워 나는 메이다이 하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라는 건데 메이 다음에 동사가 오면은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과거의 부정을 나타내요. 따이는 보통 뒤에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데리고 라는 뜻이고 물건이 오면은 물건을 지니고 가지고 라는 뜻인데 메이다이 하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라는 거죠. 무엇을 쇼지 하면은 휴대폰 핸드폰이라는 뜻인데요. 충전器 하면은 충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쇼지 충전器 하면은 휴대폰 충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야 我没带手机 충전器 하면은 아이고 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즉 깜빡했어 안 가져왔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이번 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 내용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야, 짜잔! 你把行李收拾完了吗? 你把行李收拾完了吗? 2分钟就行,2分钟就行, 除非早点出发, 我才能放心。除非早点出发，我才能放心。拜托，不要走来走去。拜托，不要走来走去。说不定按时到达。说不定按时到达。哎呀，我没带手机充电器。哎呀，我没带手机充电器。